오늘 이슈는 호크니 불법 촬영 마음 시간입니다. 요즘 엄청 붐비는 이곳! 영국 출신 예술가 데이비드 호크니 전입니다. 서울시립 미술관 본관에서 8월 4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분은 1960년대부터 장르를 뛰어넘는 다채로운 시도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요. 작년엔 이 작품이 9,030만 달러에 낙찰되면서 현존 아티스트 중 최고 몸값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죠. 이번 전시는 아시아 첫 대규모 개인전인데요. 시기별 주요 작품 133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우. 보통 미술관 가면 뭔가 난해하고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이분이 유독 인기가 많은 이유!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감상할 수 있는 단순한 표현 방식 덕분이라네요. 최근에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로도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특강이랑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호크니의 작품 세계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주말에 사람 엄청 많았다는데요. 기간은 넉넉하니까요. 저는 사람 없을 때 가려고요. 요즘 미세먼지 차단 제품만큼이나 불티나게 팔리는 상품, 바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이 2년 만에 233%나 폭증했을 정도거든요. 대학 학생회나 구청에서도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정준영 사건도 있었고요. 숙박업소 불법 촬영도 계속 적발되니까 공포가 확산된 거죠. 최근 10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10배 넘게 늘어난 거군요. 당연한 불안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 카메라 탐지기는 만 원대부터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품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적외선 스크리닝, 주파수 추적 등 찾아내는 방법도 다양해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확인하는 법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렌즈를 깨뜨릴 수 있게 의심되는 구멍은 머리핀이나 클립 같은 걸로 찔러보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조명을 끄고 스마트폰 손전등을 비추면 렌즈 유리가 빛에 반사돼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고 해요. 빨간 셀로판지로 휴대폰 카메라와 손전등 부분을 덮고 촬영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셀프 대처법이나 성능 좋은 탐지기로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요. 공중 화장실도 겁나서 못 가겠다라는 말 언제쯤 그만 들을 수 있을까요? 벌써 벚꽃이 폈다고요? 진짜? 벌써?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언젠가부터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거든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3분을 세게 했더니요. 60대 이상은 3분 40초를 3분으로 인식했습니다. 3분 3초를 센 20대보다 37초나 빠르게 느낀 거예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해왔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의 체감 속도는 우리가 보고 듣는 이미지들이 바뀌는 속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미지라는 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요. 신경 경로를 지나서 뇌에 전달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노화 때문에 감각하는 양이 줄어들고 신경 경로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뇌 처리 속도도 느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미지를 적게, 느리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지가 바뀌는 걸 보고 시간이 흐르는 걸 감지하거든요. 아이들은 많은 이미지를 흡수하니까 시간이 길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끼고요. 어른들은 그 반대라서 시간이 짧고 빠르게 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흐른다니 좀 슬픈데 불공평해요. 여러분, 나들이 가기 좋은 4월이에요. 나들이 가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안녕.